기사님도 지금 그 기사 같은 것도 많이 보고 뭐집 마련하려고 고민도 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뭐 부동산 이슈나 투자 이슈 되는 지역들 좀 짚어주시면, 뭐또 이게 리포트 되거나 그 언론에서 또 얘기가 나오는 그런 지역들이나 이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지역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편하게 말씀 주셔도 돼요. 김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김포. 이 5호선에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이슈가 있어서, 네. 그래서 최근에 검단적으로 많이 인원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포인은 같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5호선 연장이니까, 김포하고 검단하고 지금, 그러니까 서구죠. 지금 5호선 연장을 조속히 착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최근에 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그동안 예타 면제, 그러니까 예타 예비 타당성에 관련된 그 부분을 하나 화두를 던진 거라 보고 있고, 두 번째 인천시하고 김포시하고 상당히 이 노선을 갖고 상당히 많이 싸우고 있었었는데, 네. 그거를 대광에다 이제 모두 다 맡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광이가 이제 앞으로 노선 조정을 발표를 하면 그거에 따른 집값이 상당히 요동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부천 같은 경우에는 원시선이 이제 6월 달부터 개통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네. 그쪽, 그러니까 고양부터 부천 이쪽까지 이제 그 라인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이 상당히 오르고, 인천은 상당히 좀 많이 암울해요. 왜냐면은 공급량이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좀 불편한 상이 좀 있고, 차라리 그래도 인천에서 가장 선호한 쪽이 송도 쪽이다 보니까, 또 송도가 6월부터 재동포청이 생기는 것 때문에 그리고 좀 이슈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볼수 있고, 제가 살고 있는 부천, 아니 수원 같은 경우는 하도 부쳐 많이 가니까 저는 수원 수원입니다. 살면 수원에 살고 있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스타필드가 이제 화쇄역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역세권이 상당히 많이 개발 호재가 있어갖고, 거기 브루쉘이라고 하나 있거든요. 거기 상당히 지금 돈이 많으신 분들이 살 거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그쪽 서수원 쪽에 R&D 센터 이제 생긴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갖고, 수원 쪽은 이 서수원 쪽이 이제 앞으로 광교에서 이 서수원 쪽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갖고, 그쪽이 상당히 들썩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